오늘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어제 4시간 정도 싸우면서 약간 조금 지쳤어. 나만 그랬니? 방송 쪽으로도 솔직히 이게 오늘도 만약에 일찍 다니면 하루 종일 삼성에서 싸우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세졌나? 솔직히 1등 길다면 저기 뭐냐 동상 세워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서버 30일날 종료입니다. 저희는 오직 분탕을 하기로 했습니다. 1성에서 양악 한번 싹 한번 밀고 빠져주고 그 다음에 2성에서 한번 들렸다가 싹 한번 재미 즐겼다가 빠지고 3성에 들어갔다가 싹 한번 즐겼다가 빠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냥 꼴리는 대로. 형님 재미를 원하신다면 제가 새로 올린 차고방 스킨 모자 버전은 어떠신가요? 분탕 치신다 하셔서 심혈을 기울여 리뉴얼 해드렸습니다. 아유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정신 나가게 키키요. 심성태 성격상 저기 뭐냐 어? 또 마지막에 또 1등 하고 싶어서 삼성 가가지고 한다. 진짜 나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삼성 가면 또 저기 뭐냐 인직단을 또 하루 종일 싸워야 되는데 재미없어. 똑같은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하는 사람도 이렇게 지치는데 보는 사람 얼마나 지치겠냐. 꿀리는 대로 코렉 도카민이나 채우자 키키요. 안놀 얼마 안 남았는데 즐길 건 다 즐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탁이 뭔지 보여줄게. 아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들아 얘들아 스킨 바꿀래? 저기 쿠팡님 그 스킨으로? 어 좋다 재밌겠다. 자 스킨 바꿀게. 박원님 아니 응? 어머 성탄님 제 면상 어때요? 네? 아 너무 멋지죠 항상. 예. 다음에 저기 뭐냐 7월 이후로 서든할 수 있어요 버거님? 아 당연하죠 성태님이랑 함께라면. 제가 그 방송 찾아갈게요. 한번 연락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놀고 40개? 40개. 버거님 혹시 놀고 뿌리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맞아요. 성태님도 탕으로 쳐주시나요? 오 나르다 박원님! 어! 아 오셨군요! 아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도망을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 준비되면 바로 추겠습니다. 아 네! 네 3분 할로 해주시는 건가요? 짜장 후루룩후루룩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혹시 탕으로도 같이? 스태님! 아 네네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땠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춘 기억이 있어서. 아 진짜 못하시는 게 없다. 진짜 완전 보였어요. 반만 주세요 버거님. 다 왜냐면은 또 버거님 또 그 드리고 싶은 사람 주시고 더 저 많이 주시면 또 그러니까 딱 반만 주세요. 성태님 그렇게 열심히 추셨는데. 아 감사해요 성태님. 너무 귀여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 김성태야. 너 김석태 럭키가이야. 항상 럭키가이야. 빡! 아! 알로 항! 자 지금 현재는 3점 임직단이 확보했고요. 2점으로는 크랙단, 1점으로는 신세카이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자, 꼴등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분탕. 분탕이 뭔지 보여준다! 야 처음에는 저기 이성 가자 이성 어떤데? 존나 수비가 개빠르니까 뛰어! 뛰어서 그냥 나 혼자 점령해 삐? 해피 뛰어 전화 뛰어 무시하고 뛰어 야 크랙단이다 크랙단 크랙단 저어버려라 재밌겠다 가자 우리 치자 저거 준비됐어요? 아직 준비되고 해야 돼 나는 준비됐어요 자 갑시다 여러분 렛츠 고 렛츠 겟 잇 접칩시다 여러분 조접비 지기삥 지하 침대 있네요. 제기삥 제기삥 지하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가까운 쪽에 침대 있어요. 네 아, 빨간색 봤어요. 네 그거예요. 감옥삥 제기삥 주당컵
야, 삼성 가자. 얘들아, 삼성 가자. 좀 후퇴! 후퇴! 삼성 지기삐자! 삼성 지기삐자! 지기삐! 지기삐! 삼성 지기삐! 잠깐만, 침대 한 번만 찾고 갈게. 아이고, 역시나네요.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너 뭐야, 나 캐겠는데? 야, 나 캐겠는데, 우아야, 이거? 2층에 누가 한 명 먹어. 야, 뭐야? 행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기 못 걷기 뒤에 나 있어 정신 못 차리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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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위에 아예 2층에 그 2층 베란다 있잖아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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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라 천벌 천벌 하나련 내가 죽여버려 딸라리 그래서 빠른다 어 이거 12시 먹고 예티 잡고 오자 어떤데 아 인정 아 나이스 얘들아 예티 뛰어 숲이 여기? 네 근데 내 거 거불이야 숲이 이거 보고 들어가자 예티 어 생각을 빨리 해야 되는 건 이거 이 점으로 틀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박아봐도 되고 이거는 그냥 생각해봐 얘들아 얘들아 나 지금 삼점성 먹는 중 얘들아 보셔볼래? 나 지금 침대 3개 틀었어 나 먹는 중 나 먹는 중 이거 비워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 그냥 아니, 없는데? 아니, 사람이 없잖아 어, 뭐야 없지 아니 그거 맞은 거 같아 보스가 나 보스? 아 진짜로? 예티가 나 본데? 레전드 아, 예티 같다고? 아니 예티 야 지기삐 보스를 보고 그러네 미친 아, 이거? 가자 가자 1성으로 얘들아 1성으로 오케이 아 근데 이런 사람한테 궁수기 아까운데 스킨 세다 우리 되게 많이 죽었네 게임이 뭐야 너무 귀여워 야 들어왔어 야 누구야 야 방구라 야 두피야 두피야 아 뭐야 이래 왜 와 왜 와 왜 와 애기들 유치원이고 완전 이거 아 근데 아 얘네한테 궁 써야 되나 얘네는 그냥 심심해서 놀러 온 건데 얘네한테 궁을 써야 된다는 게 아깝네 좆댐 싫고 좆댐 싫고 자 메인 입수 좆댐 싫고 지하 1층대 좆댐 싫고 부탁 부탁 오직 분탕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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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미 언니가 먹는 중 레이미 언니가 먹는 중 어 뭐야 이거 침대 부수자 야미 짱겨 대가리 어디 갔어 야 막아야 돼 야 먹혔어 먹혔어 짱겨 아 이 새끼들 뭐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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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한번 하고 간다 쟤네 꼬집해주고 하는데? 와 진짜 1권은 지리긴 한다 아니 야 근데 쟤네는 스킨을 다 때려봐도 피가 안 달아? 아니 쟤네는 오면은 그냥 아니, 문 열어줘야 돼 가벼워 문 열어줘야 돼 야, 또 누구 온다 야 내비도 그냥 싸빼 내비도 때리지마 때리지마 내비도 내비도 어 싸빼 먹어 우리 동절이라고 우리 동절하고 가시는데 싸빼 먹어 먹어 야 스킬 낭비하지 마 실고타운 보이면 그냥 해봐 부탄 부탄 조재머리야 준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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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빠비! 이거 2층 먹어도 돼? 다시 이거 2층 때문에 이런 거야? 2층 먹고 있어요 알겠어! 2층 먹어볼게 2층 어 힐 못해 진솔이한테 힐 못해 못해 아 2층 올라갈게 빠비 2층 갈게 너는 이 형 높으니까 한번 배워야 돼 나이 올라! 나이스! 마지막 먹었어요! 아! 잘했다! 재밌었다! 근데 얘들아, 아, 3% 재밌네. 아, 근데 이게 이런 말 그런데 미타 수닝 저기 뭐냐, 망동아 조냐 커니 안 돼가지고 이게 계속 조냐 누가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내가 조냐 얼마나 내가 조냐 누가 할 거야? 계속 말했는데. 아니, 쿨타임이 안 돌았다고! 아니, 쿨타임이 안 돌았다고! 존냐가 존나 안 된다 이거 야 그러면 존냐를 뽑아서 직급 쓰라고 힐러가 존나 어려운데 힐러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일 커난 좀 세 명이 힐러를 힐러를 한다 해가지고 이런 걸 흑이나 내가 먹고 나도 날아다니면서 낄낄거리면서 그랬지 아니 근데 진짜 재밌게 와가지고 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티도 잡았어 아고야 봤어? 그니까 그 안에 놀러 갔잖아 보스도 놀러 갔다 왔어 약간 호빵맨 재앙이던데? 아 그리고 한국 뽑으신다고요 성태형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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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보상이 있어야 그래도 하지
부산인데. 아니 이거는 강압적인 거잖아. 김도장한테 한국 뽑아달라고 하는 건. 장난이죠, 장난이죠. 예. 아니 강압적이려고 온 건 아니고. 아니 불러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보상이 약간 조금. 성태가 목도 안 좋으시고 원래 노래 잘 안 하시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받아야겠다. 진짜 원래 노래 잘 안 하시거든요. 오케이 30개. 30개! 나이스 30개! 가자! 실공아! 다이빙이 삘이 딱 보았어! 성초야 난 멈추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아 20강 가. 20 가자 20 가자! 가자! 지금! 지금! 할 수 있다. 너는 항상 해냈던 새끼야. 개새끼야. 좀 해봐. 이식한 복제강을 제발 이식해. 와. 와. 미쳤다. 미쳤다. 와. 항상 해냈던 새끼야. 개새끼야. 오늘 버건님 파티 때 저기 뭐야 침대 부시고 다녔어? 침대 방에 있어요? 침대는 부시지 마. 침대 상태는 지켜. 아 전사야. 전사야. 한대 가셨나보다. 상태님이 자꾸 나 죽이러 와. 무슨 일 무슨 일한 거야? 상태님 착하신 분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계속 죽이러 오는데 나. 유튜브에. 네. 그 할머니의 피아노 쳐서 저기 부금 대통령 오틀 밑에 애들 알겠지? 저도 못하는 명신이라고 해서 미안해. 상처받았다면 알빵가 싶긴 해. 저녁 먹었으면 됐지 인정? 어 새벽 10시까지 잘될 새끼인데. 넌 잘될 새끼인데. 오 아빠 매일 오플런하고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다 중간에 던전 아무도 안 가려고 해서 빡쳤구나. 그런 찐텐 없었으면 너무 좋았어. 그리고 행복해서 같이 있어. 이거 누구 이거 이수피인데? 수피네. 나 아닌데? 포장 아니야? 포장? 홍태형 아니야? 자 다음 저기 뭐냐 사패씨 읽어주세요. 사패씨 싸시기 싸시기 야야야 이게 끝이야? 이거 어떤 새끼야? 싸시기 싸시기 야야야 싸시기 싸시기 야야야 이거 어떤 새끼야? 경순들 싸싸싸식식식 야야야 그저 수합쳐 못해서 그때에서 싸시기 싸시기 야야야 상충동 왕족 발보사 충동 왕족 발보사 이게 끝이야. 어, 정신 씨. 나가겠네 씨. 어 정가요? 안구 바보 같은 내 귀여운 망식이 매력에 푹 빠져버림. 나다 서거몽 홍신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멋졌다. 고생 많았어. 나 장문 썼다며. 네, 그리고 망골랑님 이제 수치라인은 제가 썼다. 이거 누구지? 누구야? 300만 원이 아니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어머면 댓글 빼고 짜증나 일본네 안구야 많이만 안 할게 너무 많이 해서 솔직히 이번에는 같이 안 하려고 했어 많이 해서 그런데 같이 하고 같이 할 때마다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좋다 그냥 나를 제일 잘 알고 그래서 편안하다 새로운 맛도 좋지만 또 질질 짠다 얘 혼자 할 거 없어서 그러는 거 보고 안 싫었어. 읽으라고. 아 이거 누구지? 진짜 모르겠네. 이거 사칭 아니? 아니 버금을 왜? 연예인 왜 전투를 시키는 거야? 진짜 똑똑하다. 레인님 하이어 간이도 세고 항상 풀어서 물이 화약해지고 생각보다 세상도 빨리 안 하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 다 나오니까 몸도 아파서 피부과도 가야 하고 아픈 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레인씨 알고 있습니다. 어? 뭐지? 생각보다 안 좋지 않은데? 이거 레알 왜 못돈 지랄하고 있어? 이거 누구야? 왜 그때 로라로 안 감? 이제 로라로 감? 홀로 몇 번 함? 너는 충분히 강해져서 레이나 너를 처음
수능이 뭐야? 수천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랬지. 여자 사페랑. 그래서 나는 너무 기대를 했어. 처음에 열심히 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쉬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 돈도 못 뜰 때도 얼마나 서운. 나는 얘 예, 아픈데 그러면 더욱 힘든 거 알잖아. 그리고 나 좋게 봐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진심으로 적을게. 소문에 그런 거 이해하는데 기간이 너무 길었다니까. 뭔가 내공 걸린 사람으로서 타이밍이 좋다. 그리고 주제로 드럽게 안 좋았는데 해지고 싶고 너의 그런 숨죽이 또라이 같아. 나 아니었으면 코스프 많이 뛰었을 때 코트님인가? 왜 이렇게 길게 썼네? 생각보다 좋은 말이 많은데? 순이가 반갑다. 밥은 먹고 다니냐? 첫날부터 밥해줘서 고맙다. 근데 나 김내인인데 솔까말 첫날에 양고기 케밥 만든다고. 양고기 캐라고 계속했을 때 솔직히 족같았다. 너가 다 깨지. 나 진짜 로라로 갈 뻔. 사과몽이네. 이제 나는 너가 좋다. 나는 김내인이다. 아니, 조디약이네. 나다 사과몽. 그동안 와. 고마웠다. 다음에 꼭 다시 이게 레인이네. 같이 게임하고 싶다. 탕탕이 고맙다. 전전 싫다, 사냥 싫다, 요리 싫다. 아이 뭐야 이거. 여기서까지 같이 했어야 됐나? 리타네. 네, 앞으로 화이팅해보자 이 늙은아. 지금 사실 제일 상여자는 순이 언니가 아니었을까? 가만 들어보면 필요한 말, 해야 할 말 다 했던 건 순이 언니였다. 묵묵히 팀원들 서포트해준 공신 언니랑 같은 팀이어서 행복했어. 순이야, 리타도 그렇지만 솔직히 처음 길드 만들 때 라이트하게 데려왔는데 뭐냐? 이렇게 농사만 계속하면서 돈 가져다 주고 너도 RPG 하면서 재미 느끼고 싶었을 텐데 묵묵히 해주는 그런 느낌에 오네. 그 수머니라는 별명이 있었나봐.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솔직히 리타가 옆에서 스포트라이트 다 받고 주먹받은 거 역 같았을 텐데 속으로만 참고 묵묵히 해줘서 진심으로 아이 보였어? 아 진짜로? 얘 안다며. 아 나 언니 울어가지고. 아 수닝이 울어서 읽어라. 나 사과몽이다. 같이 게임해본 거 처음인데 재밌었다. 너 귀엽더라. 갑자기 무슨 조디야. 리타야 솔직히 처음으로 이런 아프리카 쪽에서 길드 했을 텐데 또 지친 찬다. 나를 무서웠는데 나를 보면 집이 너무 잘 살아서 취미로 방송하는 거 아니야. 100만원에 300만원 있음. 나는 묻고 싶다. 우리가 300만원 활동 범위를 가졌는가. 나는 자신있게 말한다. 용장은 3000만원치 했다. 뭐냐 뭐야. 용장 언니 매일매일 던전 못 돌고 사냥터에만 처박혀 있어서 진심으로 역가득칠 것 같은데 참고 꾸역꾸역 해줘서 고마워. 항상 조용히 티 안 내고 있는 게 너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 다음에는 강해지고 싶으면 레인이처럼 얘기할 동안 접속 안 한 애도 저러는데 너는 모르겠을까. 가보자고. 레알 인생 파탄자 병순 새끼. 보스 안 나온다고 질질 짜는 새끼. 솔직히 그때 보스 끝까지 안 나오길 바라지 않았음? 누구냐? 연지 언니 수피다. 솔직히 애뿔몽이라고 하다가 언니라고 부른 이유가 오랜만에 봐서 오랜만에 봤는데 뭔가 더 뭐가 무서워. 앞으로 더 나대당하는 내 머리도 빨개질 것 같아서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변태 같은 거 다시는 깝치지 않을게. 레인인데 레인. 봐봐 솔직히 처음 연락 왔을 때 많이 놀랬어. 악뮤 같이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가몽이는 인기 매물이고 항상 유쾌하고 알잘딱 잘하고 이런 거를 잘하니까 피해주는 거를 싫어하는 성격인 거를 아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잘하는 것 같아. 가몽아 나는 너가 부르면 언제나 오토콜이야. 유쾌한 너의 성격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번에 API 보스 안 나서 우는 거 보고 확실히 방금 아니야. 방금 잘한다고 느꼈어. 수피 언니 배그하면서 성질 안 나.
아니 언니라고 왜요? 제 규제에 성태 오빠 죄송하지만 동생이 없고요. 묵묵히 챙겨주고 해서 고마웠어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내 입술이 그거 맞을까봐 그런 게 성격 겁치고 발전해서 너무 보기 좋아요. 앞으로도 쭉 성질 안 내기 이세마 처음 실컷타운 들어오고 싶다고 연락 왔을 때 열심히 한다는 그 마인드가 너무 멋있었어. 처음에 낚시만 시켰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내 도감 너가 다 채운 거야. 처음에 낚시만 하느라 몸이 망가져서 중간쯤에는 정말 많이 안 좋더라. 처음으로 너가 오고 싶어서 해서 들어온 길드원인데 하지만 늘 강화든 뭐든 마지막에 하는데 솔직히 아, 왜 레인 언니에 대한 악담이 여기 써 있는 거야? 다 나야 왜 자꾸 나야. 아니 모든 노랜페이퍼에 내 악플이 있어. 나 지금 당황스러워. 병순 새끼. 병순 방종하면 카톡으로 F 보내는 병순. 히든 찾아줄게 못 찾음. 못 찾음. 히든 아가 원 틀려. 대학 오빠 솔직히 걸걸한 목소리에 애들 기죽이는 그런 성격이 잘한데 근데 체력이 시부리는 거에 비해 너무 저질 체력이에요. 포창터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딴 체력으로 절대 승부욕 못 이깁니다. 체력 좀 들으셔야 될 듯. 중간에 섞어 주시고 낮 시간에 계속 일이 있으시던데 씨발 두 번 갔다 계속 일이 있으시던데 그때마다 쳐 주무시는 거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당신이요 이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병신놈. 아 회장님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앙도토였습니다. 너무너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놀다 갑니다.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송태 오빠 나 일본 다녀오느라 일주일 정도 못했는데 잘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밌게 악놀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강한 길 돼서 전생에 못다한 꿈을 이뤘어요. 송태 오빠 다음 서버에도 만나면 잘 부탁드려요. 성태님 악놀 서버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길들을 하면서 부족한 게 많은 저였지만 리더로서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 서버를 같이 하면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아 내가 성태님의 이런 부분을 좋아했었구나. 정말 화끈하시고 시원하시고 재밌으면 성태님 최고. 앞으로도 열심히 그 이상을 보답받으시길. 이거 레인이지 과몽이야? 다른 서버에서는 못 먹어서 소리 질렀었는데 이번 서버는 순익 리타한테 버스 타서 이름 먹어서 다행인 듯. 아니 이거 우리가 다행인 듯. 히든이라도 먹어서 순익이가 흑해서 처먹고 이 양반이 힐러하는 꼴을 봤었어야 되는데. 대학이 생각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라 놀랐어요. 첫인상은 성격 나쁜 사람처럼 레인이네. 갈수록 책임감 있는 사람이란 걸 좋은 분이란 걸 알게 돼서 좋았어요. 두 달 동안 함께해서 정말 기쁘고 좋은 기억 남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좋은 기회 있으면 함께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목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오래 놀 수 있는 서버에서 더 치고받고 놀고 싶어요. 그때는 더 확실하고 험하게 욕설로 다뤄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세미? 흑기서 내가 있으면 더 잘했을 듯. 조디야 PS 꼬우면 이때 본부법사로 조져줄게. 진짜 츤데레 드숨에 심순 날숨에 호떡치는 성태님 천인상 보고 무섭고 떡운 아저씨였는데 실코에 들어와 알고 보면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게 잘 챙겨주시려고 하는 모습에 다시 보게 되었어요. 성태님은 저의 길드 마스터로 모실 수 있던 악노트 덕분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숨소리만 들어도 심술 그득한 모습에 욱국자를 들켰어요. 앞으로도 딱 묵직하게 건강 챙기시면 행복하세요. 실코타운 길드 마스터 김성태 최고 늙은이 중에 게임 제일 잘함. 히든 먹여준 보람있어. 아 그리고 잊지 마라 흑기사 찾는 거에 큰 한계 나라란 거 다시는 잊지 말라고. 이제 가볼게요. 댕댕이가 핸드크림 발라줄래요. 리타 포브스 춘장단 이파리단 방구석 전문가 망식이 선적 최고의 리더 성태님. 성태님 덕분에 이번 악도 재밌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지쳐지지 않게 강화부터 세세한 감독이었습니다. 다 챙겨줘서 항상 챙기지 않아도 될 것을 챙겨주시는 모습에 많이 배워갑니다. 이번에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역대지 성태님. 그리고 왜 늘어난 뱃살을 제 탓하세요. 코쿤 돼지 같은 일이라고. 악도 기간 동안 배달에 망족하고 받은 보너스 잘 먹고 갑니다. 바깥 플러스 알파로 했어. 환전 안 해도 됐어요. 다음에도 배고프면 연락주세요. 김성태의 300 왔습니다. 이젠 묻고 싶네요. 저 300만원치 했습니까? 아, 제일 잘 들어왔지.
어? 3주 뒤에 들어올 뻔했잖아. 방송국 저희 컨텐츠 거의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형님 덕에 안마의자 충분히 맺히겠습니다. 저는 그거 하면 됩니다. 코창시작자 형님 그 나라에서 잘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오. 이게! 이게 퀘스트입니까? 멍언니 안녕하세요. 이거 길드 퀘스트입니다. 만약에 벨붕태님이 하나를 깨시면 이건 지워져요. 저 운영자시요? 운영자시요? 나이다! 저기 초대권 조디아한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셨습니까 아버지! My father! 가봉아. 예. 왜 김성태 그걸 봤어? 너 일밖에 안 해. 너 절대 못 나올걸? 내 봐봐. 박진아 이 씨! 성태 오빠! 간다! 저 왔어요 성태 오빠! 아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성태씨? 광진아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 노예입니다 노예. 저 진짜 돈 많이 벌게 해줄 자신 있습니까? 진짜로? 오늘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광진 아닌가요? 아니... 광진입니다. 아 그럼 광진하러 갈게요. 이세마. 예예. 예. 우리 말랐었잖아 그치? 아 그죠. 그럼요. 마음 단디 먹으라고? 네 마음 단디 먹어야지. 여보세요? 왜? 같이 할 사람을 한 분 이제 찾고 있어. 아 설마 거기 앨범... 봉태 씨네 집이야? 어, 봉태 씨. 나 그분 좀 무서운디. 맞아? 말도 편하게 해요. 말도 편하게 해요. 말도 편하게. 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어? 뭐고 돈이 필요해? 걔도 우리 오늘 아까 아침 못해 산다고 모은다고 했는데 뭐하래 돈이 없어? 아 원래 목소리 톤이 저러신 거야? 우와 왜? 내 목소리 톤이 어땠어요? 레인이 왔나? 안녕하세요. 너 레이나 레이나 내려가서 저기 교육받으면 돼 지금. 네 여보세요? 네. 아 그 뭐야? 네. 게임 접속했어? 네 접속했어요. 그 튜토리얼 그거 하는 거 다 했어? 네네 다 하고 왔어요. 그럼 다 한 거야. 아 다 한 거예요? 어. 네. 올라와. 3, 2, 1! 과연! 아! 뭐예요 방금? 방금 뭐예요? 유튜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일단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아니 제가 악노를 계속 못 가가지고 13호 사마님 별풍선 10개 감사해요. 발길이 멀다 오만 찍고 질질짜자 오마이 도마 감사합니다 송태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 바로 곡 게임 들어. 예. 아 늑지대 하자. 왜 괜찮은데 늑지대? 아 실코타운에요. 실코타운 괜찮은데? 어? 실코타운? 괜찮은데? 좋아요. 어, 실코타운 같아 실코타운. 괜찮아 들어가자.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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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야! 성태야! 와! 예! 전학 들어가. 아 감사합니다. 와! 와! 리사타! 아니 오빠 진짜 부탁해. 한 번만 이거 같이 잡아주면 안 돼? 찾아주면 안 돼? 감사합니다. 이거 찾고 있어. 레벨 한 번. 야! 야!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고다이 씨. 나는 이 태초의 주문서 상인 앞에 있어 지금. 난 동호회 사람. 마테사 기차에서 대기 중. 다섯 번째 칸에서. 칼라딘 8000 마이너스 8000 그 검은 색깔. 5분 남았습니다. 55분까지. 55분에 이거 플리퍼 한 거고. 야 우리 4시 퇴사도 썰어 근처. 응? 찍었잖아. 전쟁이군. 진짜 찍었잖아. 진짜 없었어. 침대 담기 엄청 많아. 출입문 닫겠습니다. 누나 누나 기차 문 닫았어? 기차 왜? 누나 기차 문 닫혔어 지금. 성태님 태울게요. 양도할게요. 성태님이 가시는 언니. 겁니다. 네네 성태님 보내주세요 이 기차로. 오 잠깐 진짜 만난 것 같다. 들어갈게. 오케이 맞아. 가시죠. 뭐야 싸워. 버프 됐어. 앞으로 가라고. 저기 앞에 저거 정렬.
여기 여기 가서 저 바, 네, 그 발판에 서 서서 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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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때까지 있어 여기 그냥. 근데 얘는 흑기사니까 네임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얘 뭐 히트박스 어 얘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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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마. 나이스. 뭐야?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어 잠깐만. 아! 히사시야. 나이스. 자, 안 볼 땐 하면 실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실코! 뭐 찍었어요? 아, 빨리 스킬 보고 싶다. 다 뒤졌어 아주 그냥. 씨. 가자! 실공아! 제발! 이식아! 이식아! 여, 와! 여기서부터 파면 되는 거야? 버텨야 돼, 방금 나. 사편님 혹시 그 뭐 협박 받으셨나요? 아니 아니 저는 이제 이렇게 해야 저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세마. 예. 마크 재밌어? 저 어부하기 싫어요. 닥쳐. 우리 부감 다 채우고 넘어가. 제가 재료 다 넣기 전에 넣으셨. 빨리 해 망구야. 아 망구야 망구야 느려. 마크 키라고 우리 타야. 사편님이 제일 나빠요. 왜 울어? 와 운다 진짜 울어. 진짜 운다 진짜 운다. 걱정 도덕감에. 아 뭐야? 왜 또 줘? 아니 어디서 이렇게 돈 구해온 거야? 뭐야? 아, 우리 팔았지 우리. 아 말 안 돼. 120만 원! 야 역장이 뭔데? 어? 뭐하랑 다 12시 왔어? 네. 미안하다. 아이 진짜. 왜 저래? 어, 왜 저래? 거부로 뭐야? 뭘 하려면 밥 먹고 밥 다 먹어서 하려면 밥 먹고 냉정하게 아. 절대 강해질 수가 없어. 진짜 냉정하게. 아. 오아가 처음부터 존나 고생 많이 한 건 맞아? 사과나 온다! 사과나 온다! 돈 많이 벌어서 진짜 진짜 정말 기분 좋고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그만하라고 유도하는 것도 미안한데 사과나 온다! 어 저기 리타야 순이가 이세마! 예. 거기 뭐냐 그 하고 싶을 때 하면 돼. 너무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지 마. 알겠지? 몸 상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럴 거. 알잘다 가겠습니다. 그럴 그럴 거야. 오케이. 이게 나으잖아요. 그렇지. 남뼛속까지 두고 눅눅묵이야. 성태님이 1등인 게 내가 1등인 거야 알지?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케어받는다고 생각해. 어디서 맞고 오지만 마라. 저는 지금 멤버 너무 만족하고 솔직히 1등 하려면은 솔직히 뭐 오플런부터 시간 갈고 그 다음 막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1등은 뭐 좀 유리한 조건이긴 해.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저번에도 비방으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지금 멤버가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멤버가 너무 좋고 지금 멤버가 다 너무 잘하고 있고 뭐 디코도 잘하고 애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번에 출고 따온 멤버들 아 나 진짜 잘 뽑은 것 같아. 애들 전부 다 야무져. 영찬이 어디 갔노? 자 1분 30초 뒤에 사진 찍습니다. 영찬아 일로 와 반대로. 여기 있어. 영찬이 나한테 있어. 아 있네. 자 갑니다. 카운트다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다 같이 합니다. 자, 자, 일로 와봐. 봉태 형 넣었다. 봉태 형 넣었다. 와, 이거 뭔데? 진짜 흑기사의 토끼. 뭔데? 너 마을 사람 사라지 마라.
뭔지 저게. 뭔지 보여줄까? 저게. 이거 친 거 아니야 이거?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운영자분을 열심히 호출해 주셨는데요. 도움수 1등. 자 진상이다 진상이야. 진상 1등. 자 1등 김성태. 2등